어떠셨나요? 네, 맞습니다. 현타는 항상 왔었고. 아, 네, 저는 그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지금은 육가공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서재환 역을 맡았습니다. 그간에 보여주신 역할들 캐릭터성이 워낙 짙어가지고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로맨틱 코미디 연기가 조금 낯설 수도 있거든요. 이 이질감의 간극을 좀 어떻게 줄이려고 연기에 주안점 두셨는지. 아무래도 저희가 기존에 봐오던 우리 염대호 배우님의 모습들은 정말 카리스마 넘치고 캐릭터가 어느 정도 좀 강한 모습들을 예 많이 연상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정말 몰랑몰랑 예 로맨틱 코미디란 말이죠.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. 일단은 이런 거 해보고 싶었고요. 그래서 일단 대본을 너무 재밌게 봤는데 막상 하기는 약간 겁이 나기도 했는데 그래도 대본이 너무 재밌었고 귀여웠고 그래가지고 도전해보고 싶었고요. 그리고 촬영에 임할 때는 막 이렇게 다른 작품이랑 다르게 어떻게 접근하려기보다 그냥 좀 과장된 것도 약간 똑같이 하던 대로 좀 진심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쉽진 않았습니다. 네. 사실 뭐 우리 엄태우 배우님은 제가 제작 발표 때마다 가끔 뵙습니다만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귀염미가 있으시잖아요. 귀염귀염 하시잖아요. 쑥스러움도 많으시고. 그쵸? 네. 이런 자리에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예. 친한 친구랑 있으면 얘기도 많이 하고 아 그러세요? 편하게 있는데 오 좀 낯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.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역할을 통해서 또 다른 모습들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아 네 확실히 저도 하면서 처음 봤던 표정이랑 막 대사 같은 것들을 많이 해서 확실히 그거는 그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다를 것 같습니다. 네, 너무 기대됩니다. 목소리 톤은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죠? 비슷하기도 하고, 예, 네, 좀 다를 때도 있어요? 좀 좋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8개월 동안 찍다 보니까. 아, 예. 하다 보면은 조금 현타 오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. 예, 아무래도 장르적 특성상 어떠셨나요? 네, 맞습니다. 현타는 항상 왔었고, 그러면 매일매일 쉽지 않았고. 연기 로맨틱 코미디 하셨던 분들이 진짜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거를 이렇게 업시키려고 하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 이제 직업이니까 목숨 걸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. 아 목숨까지 걸었어요? 네, 예, 그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. 현장에 가보면 네, 태국 시간들 구석에서 좀 쭈그려 앉아있더라고요. 오, 무슨 일일까요? 현타가 왔는지. 아, 네. 태국이야 무슨 일 있어? 아닙니다, 형. 그 정도로 되게 열심히 한 모습들이 늘 현장에서 목격됐죠. 아, 그래요? 네.